일곱 번째를 공부합니다. 일곱 번째. 일곱 번째가 우상. 맞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 맞죠? 여러분 집에 우상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말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전에는 참 집에도 우상단지 신주단지 막 모셔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때 그런 가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숨겨놓은 사람 손들어 봐. 우상은 많이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거, 이것이 우상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여러분이 크게 현대 우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돈이에요, 돈. 첫째가 뭐요? 새벽 예배를 안 나갔는데 별로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데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조금 불안하다. 아,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자예요. 아니, 지금도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거 고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호주머니에 네 돈이나 내 돈이나 있으면 그냥 든든하고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좀 허전하고 불안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돈 우상이 깨지기 전에는 절대 하늘 문이 열려지질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새겨야 돼요. 죽으면 죽었지 돈줄은 못 놓는 이런 사람 많아요. 이게 깨어질 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데 평생 돈을 쫓아다니다 죽는 사람이 있고 신기하게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지 말고 돈하고 하나님하고 바꿨으면 좋겠어. 돈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 돈을 돌처럼 여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돈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돈을 길거리에 돌처럼 여겨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기도는 열려져.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져. 우리 길에 빛이 비쳐. 별로 이렇게 욥기 22장을 펴봐요. 이 원리를 여러분 새겨야 돼요. 욥기 22장. 찾았으면 아멘 해요. 욥기 몇 장? 24절부터 24절부터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보화로 여기게 되면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길에 빛이 비칩니다.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평생 돈을 쫓아다니다가 돈이란 벌벌벌벌 떨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낮집회 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맞을까? 아, 정말이에요. 돈의 노예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화. 이 세상에 천지를 짓지 않은 모든 신은 망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천지를 짓지 않은 모든 신은 망하지만 우리 주님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라이벌 의식을 느꼈나 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돈은 놀랍게도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돈이라는 게 만몬이라는 게 돈 만몬 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결국은 미안하지만 이 돈이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켜요. 지옥으로 끌고 와요. 박수 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부피로 속죄하 예수 대제를 속했네.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금이나 은같이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금피로 속죄하노. 주 예수 내죄를 속했네.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하는 아니 거룩한 하나님 커피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돈 우상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시절에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주일학교 부장 되는 분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 장사했어요. 바지런 하고 새벽 시장 가서 일하고 주일학교 위해서 헌신을 다 했어요. 그분 차에 타면 생선 냄새가 배에 있어요. 화물차, 생선 실어 날리는 차. 자기는 깨끗이 청소하고 씻고 온다고 냄새 안 난다고 하지만 생선 냄새가 배에 있었어요. 그런 분이 열심히 했는데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근데 교회에다가 만 원을 헌금하면 부인이 들어두어요. 부인 몰래 해야 돼요. 부인이 교회에다 만 원 헌금한 줄 알면 들어놓어. 2만 원 헌금했다 그러면 주일날 밥도 안 줘요. 애들도 주일학교 안 보내요. 일어나지도 않아 입을 쓰고. 부인이 정말 결국은 부인 때문에 애들 교회 안 보내. 이 사람도 교회 안 나오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미쳐버리더라고요.
불쌍한, 사실 그 여자가 미쳤지만 남편 잡아먹은 여자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떤 집은 남편이 인색해도 부인이 좀 대범한 집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인이 돈 많으면 헌금하면 그냥 들어가 버리고 밥도 안 주고 2만 원 했다 하면 난리 나버린다니까. 그런 걸 봤어요. 결국은 미쳐버리대요. 완전히 미쳐버리니까 어디로 하여튼 애들만 불쌍하게 되고 결국은 참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돈 우상돼서는 안 돼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철저하게 우상 깨트려야 돼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내라이 깨끗한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깨끗하게 되었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놓은 것만 내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내 거 아니에요. 언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려놓은 것만 내 거예요.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이 찬송 부를 때 양심에 찔리는 사람 혹시 없을까? 그냥 피상적으로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나의 모든 보배는 장롱 속에 있고요. 나의 모든 보배는 이 썩어질 세상에 있다면 되겠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 두꺼운 물질 생각하니까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물질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요. 특히 말세에는 야고보서 5장 1절 한번 펴봐요. 야고보서 5장 1절 읽어요. 시작.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말세에는요. 재물 가졌다가는 심판받아요. 하나님께 드려놓은 것만 내 거예요.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멍청하게 그게 내 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보니까 교회 살리기 헌금하고 이렇게 흰 봉투에다 드린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먼저 살려야 된다는 거. 저는 잊어본 적 없어요. 정말 전농동 수도교회 있을 때 장채봉 권사 집이 263채. 집이 몇 채? 263채밖에 안 돼요. 전농 3동에 사는 사람들은 장채봉 권사 땅 안 받고는 못 산다고 그랬어요. 경제권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집이 263채밖에 안 되니까.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어려요. 딸은 시집 갔어요. 얼마든지 혼자 경제권 가지고 다 해요.
263채에서 들어오는 돈이 그때 돈으로 몇 천만 원씩 들어왔어. 세만 받은 게. 그때 돈으로. 자기네 집만 큰 왕궁처럼 짓고 살았어요. 중간에. 옛날 토호했죠. 교회가 500만 원이 없어 문 닫을 때 500만 원이 없어 그때 500은 컸죠. 그 전 종대 목사님은 여수로 내려갔었어요. 여수 돌산 금천 쪽으로 갔어요. 시골 교회로 담임에 가고 교인들은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흩어졌어요. 끝내 모른 척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제일 먼저 와요. 샀다 올려요. 열고.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빠져요. 자기 생색내는 일은 잘해요. 밥 싸고 뭐하고 이런 일은 잘해요. 주일학교 교사 대접할 때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 집에 초청해서 저도 몇 번 가서 먹었어요. 헌금은 인색해요. 딱 한 달에 5천 원. 월정 헌금. 그게 얼마나 저한테 한이 됐던지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월정 헌금 없앴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무슨 월 정해놓고 하냐?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해야지. 정말 그게 싫더라고. 그리고 그 겨울은 지났어요. 목사님은 여수로 가셨고 교인들은 흩어지고 교회는 없어졌어요. 봄이 왔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그 집 골목으로 지나가다가 담장이 무너져서 애 두 명이 죽었어요. 깔려 죽었어요. 집이 많으니까 인부들이 수리를 해, 수리. 인부들이 지붕 올라가 수리하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또 깔려 죽었어요. 떨어져 죽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상돈이라고 하는 놈이 패싸움하다 칼로 사람 찔러 죽였어요. 그냥 딸은 애 낳다가 죽었어요. 시집 갔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그 불어버린다는 말을 내가 이해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그 아들을 내가 멀쩡하게 착한 애였거든요. 그 아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가봤더니 그 엄마가 수갑 차고 이렇게 앉아있어 구석에 배상 못 해준다고! 못 해준다고 소리 질러. 못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다 뺏겨버려. 옆에 사람은 네 얘기해. 네 가진 게 네 건지 아니? 죽겨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일이 먼저지. 어리석게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면목 사동에서 8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동일로 병에 면목동호에 동일로가 있어요. 동일로 병에 면목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면목 아파트 상가에 심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심포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70이 다 됐는데 스포츠 머리 탁 하고 멋지게 이렇게 야무지게 생겼어. 그 교인들은 한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100명이 넘은 교회가 그렇게 커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분이 성경책 가슴에 탁 들고 권사님들 서너 분 양쪽으로 탁 모시고 신방 다니는 거예요. 신방. 내가 2층 우리 교회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부러워. 부러우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신방할 집 한 집만 있으면 좋겠다. 나도 신방할 집 한 집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을 쳐다봤어. 부러워서. 이게 초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저도 못 돼갖고 지금은 장로집들도 잘 모르니 부끄럽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심정이 있어. 그 목사님 부러워 신방 다니는 모습이. 그런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 천만 원이 없어서. 얼마가 없어서. 세를 천만 원을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려주면 그때 천만 원이면 지금 1억보다 더 큰 돈이긴 해. 천만 원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 그분 은퇴해버리고 교회는 흩어져버렸어. 그 흩어졌는데 한 가족이 우리 교회로 왔어. 박순희 집사라고. 그 없어지니까 우리 교회로 온 거야. 와서 우리 교회 일꾼이 됐어. 그분이 날더러 그래.
그때 그 교회 권사님은 그때 돈 3억을 가지고 돈 놀이한 거예요. 그때 돈 얼마? 3억을 가지고 돈 놀이했는데 우리 박순희 집사님 남편이 조경 사업을 하는데 돈을 끌어갔는지 줄어갔는지 거래를 했던가 봐. 그 권사님한테 갔을 때요. 갔더니 머리를 풀고, 옛날 마당에 수도가가 있었어요. 마당. 마당 수도가에서 머리를 풀고 땅바닥을 치면서 막 울고 있더래. 그래서 권사님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사무장이 3억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대. 외국으로 날라 버렸대. 이것저것 다 가지고 모아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땅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그 권사가 그러더래.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천만 원이 없어 울고 가실 때 헌금이나 할 걸 그러더래. 할 걸. 여러분 지옥 가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 소리래. 그때 헌신할 걸, 헌금할 걸. 지옥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껄 소리 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다시 나의 모든 보배는 처천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 깨끗하게 돼. 두 손 들고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 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예요.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 두 번째. 두 번째 우상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의지해. 하나님보다 자식에게 더 많이 투자해. 그러면 그 자식이 하나님을 밟아. 집안이 무너져.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하나님을 배반해. 반드시 떠나. 우리는 자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엘리 같은 사람이 폐가 망신한 이유가 뭐죠? 자식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왔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표. 사무엘상 2장 29절 찾았으면 아멘해요. 큰 소리로 시작. 무서운 말이요.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었죠. 이놈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지만 목은 잘려서 죽었죠. 법궤는 뺏기고 이스라엘 군대 수만 명이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애 낳다 죽었죠. 기억하죠? 예수 믿고 폐가 망신한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절대주의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믿읍시다. 바로 삽시다. 제발, 제발 바로 믿읍시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하나님을 밟게 되니까 두드려 패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쳐야 되고 자식한테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적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자식이란 벌벌 떨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자식은 지옥불로 빨간 지옥불로 들어가는데 잘 가라 이놈아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갈 사람 있어? 사연하라고 그러니까 자식아 내가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랬지 그러고 버리고 천국 간다고? 모름지기 그 자식 지옥 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갈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젖먹이는 여자와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래요. 애를 낳지 않은 태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말세에는 애 낳지 않는 여자가 자유롭게 가니까 낳긴 낳았지만 이게 뭐냐고 광희문교회 서울 광희문교회 황권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동네 살았어요. 자기가 서울에 유명한 광희문교회 다닌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스 주소로 다녀요 이 할머니가 길벌에 박스 왜 박스 주소로 다니세요? 그랬더니 박스를 주셔서 돈이라도 몇 푼 갖다 아들을 주면 엄마라고 부른대. 안 그러면 노인네라고 부른대.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 안 하니까 어머니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박스 주소로 다닌대는 돈 몇 푼이라도 만들라고 아들이 술로 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그래요. 자기가 남편 일찍 죽고 애들을 공부시키느라고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일했대요.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일하다가 돈만 갖다가 자취방에다 애들한테 던져주고 오고 던져주고 돈만 갖다 줬더니 엄마가 돈 주면 엄마라고 부르고 돈 안 주면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엄마 소리 듣고 싶어서 박수 준다고 그랬어. 내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식들 줄인 영혼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애미 소리 한번 더 듣고 싶다고 또 굽은 허리로 박스 주소로 다니시는 거야. 안보여. 어느 날부터 머리에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신다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굶어 죽었대. 며느리가 밥 안 줘서. 그 며느리도 참 못된 여자지. 그 딱 시어머니 돌아가신 길 되는 1주년 때 그 집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 차에 치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주받아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 교회 맞은편 사는데 결국은 그 집이 흉가가 되더라고. 그 아들도 그 술로 살던 놈이 죽었어. 너무 아파. 돈으로 키워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키워야 돼. 하나님 제일주의. 굶뜨려도 정말 믿음을 주었으면 그 자녀들 다 열려줘요.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녀 우상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우상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합시다. 부모는 예배를 잘 드려요. 자식은 개판으로 드려요.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 될까? 자식 때문에 부모까지 망할까?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손들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더라고. 자식 때문에 부모까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 집안에서 얻는 교훈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자녀들 주려 혼미한 자녀들을 위해서 밤 초경에 일어나서 눈물샘이 마르도록 울라는 에레미야의 경고를 들을 필요가 있어.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주의, 제일주의로 사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 자식을 바치는데 애들을 키워본 분들은 젖될 무렵에 제일 이쁘장 이쁜 짓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지. 그 애 못 낳던 여인이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한 애냐고. 근데 그 애를 젖될 무렵에 산채에다 갖다 바치잖아. 독한 여자지. 1년에 두어 차례 애 옷을 뜨개질해서 떠다가 멀리서 가까이도 못 가고 던져주고 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드려진 아들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로 최고의 위대한 인물 사무엘로 만들어주셨잖아. 기독교인들이 한나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야. 어디 가든지 한나 여전도에도 있고 한나 무슨 너 이거 별거 다. 이 동네 한나 있어 없어? 이 동네 한나 없어? 둘은 있고 한나라는 이름이 교회에 없는 데가 없더라고. 그만큼 한나가 존귀하게 된 건 아들 때문이죠. 사무엘이 존귀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잖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제발 자녀 우상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아멘이 맛이 갔어 또? 우리 자녀 우상 깨트립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우상을 깨트릴 때 하늘문이 열려요. 기드온이 마을 중간에 우상을 깨트렸을 때 능력이 기드온에게 와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깨트립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야 기뻐 뛰며 주목했네. 하늘에 계시네. 영원히 섭니 주원을 여기 주원을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목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섭니 주를 여기 주원 계시오니 신나게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 죄야 벗은 우리 영혼 기뻐 서울 면목동에 영만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었는데요. 그 영만교회 재밌잖아. 목사님 이름이 영택이거든. 문영택 목사인데 교회 이름은 뭐라고? 영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택이 동생 영만이야? 내 말이 왜 영만교회요? 이름 사람 이름 같잖아. 그랬더니 아 목사님 성령 충만의 약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만교회래. 그러냐고.
갔는데 은혜가 됐어요. 개척한 지 딱 1년 됐대.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200명 이상 참석을 했어요.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200명이 출석을 했고, 또 건물도 4층 빌딩인데 커요. 평수도 넓고. 길거리에 있는 큰 빌딩을 통째로 사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82년도에 제가 서울 묘목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재정집사에서 그 문영택 집사라는 주산학원을 했어요. 주산학원. 근데 어디서 주산학원 했냐면 마을 차고 하나를 빌려서 차고에서 주산학원을 했다고. 옛날 주산 부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 어렵게 사는 걸 내가 잘 알거든. 근데 이분이 빌딩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하니까 내가 은혜가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개척 자금을 어디서 나서 이렇게 크게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개척 자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죄송해요. 20일 금식 기도 했대, 20일 금식. 이게 간증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과장이나 확대가 되면 큰일 나요. 이건 생명력을 잃어요.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아무튼 며칠 금식했다고? 에? 2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소를 하나 주더래요. 주소. 그 주소를 딱 보여줘서 적어가지고 찾아갔대요, 직접. 근데 서울 개봉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주소를 찾아가갖고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잘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대. 건물 하나 있는 거 팔아서 개척교회 세우라고. 건물 하나 있는 거 팔아서 개척교회 세우라고. 그래서 그 돈을 주어서 영망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꼭 사도행전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그러면 청년 하나가 눈 멀고 쓰러져 있다. 그게 누구지? 지금 성경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 야, 그런 일이 있냐고. 그 집사님, 그 건물 사기한 분이 누구냐? 그 빌딩 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수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최금성 장로라는 분이래. 수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누구? 최금성 장로님이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연이 있더라고. 삼형제래, 삼형제. 아버지 유언을 같이 들어놓고 두 놈이 자기 형한테 자기 목소리 달라고. 그래서 그 형님이 적금 든 거 다 해갖고 동생들 주고 그걸 그대로 준 거야. 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최금성 장로님 부흥회 때 좀 오시라고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오셨어요. 첫날부터 가족이 다 오셨어. 5명 아들 하나 딸 둘 그리고 부부가 왔어. 이야, 음악 가족이야. 아들이 기타 쳐. 딸이 바이올린. 딸 하나는 피아노. 또 본인은 이게 아코디언 있잖아요. 있다 그래요. 가족들이 다 악기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르는데 죽여주더라고. 너무너무 감미롭게 너무 아름답게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내일 밤에도 와서 특송 한번 더 해주면 안 되냐. 안 그래도 은혜 받아서 또 올 거래요. 매일 밤 그 가족이 왔어요. 마지막 날은 본교인을 제치고 이분들이 밥을 샀어요. 기어이 밥 산다고 사정해서 갔어요. 가족들과 문목사님 가족 앉아 밥을 먹어. 애들을 소개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큰애가 딸인데 서울대학교 4학년, 둘째가 2학년이야. 막내는 고3이야. 왜 놀랐느냐? 대학교 입시날이 두 주 남았어. 대학교 입시날이 두 주 남았는데 개봉동에서 면목동까지 올라오면 서울 끝에서 끝이야. 러시아어 시간에 두 시간 걸려. 뚫고 나오려고. 애 조퇴해서 오게 만들어갖고 일찍 준비해서 와야 된대. 그러면 고3짜리 대학교 입시 두 주 남았는데 그때는 수시로 들어가는 것도 없던 시절이야. 본인 같으면 데려오겠어? 고3짜리? 이 동네는 진해교회 붕에도 안 데려와. 데려와? 왜 이렇게 고민 충만해? 데려와요? 안 데려와? 그래도 참 뻔뻔하게 안 데려온다고 쓸 사람. 아니 이게 쉬운 일이냐고. 고3짜리를 다른 교회 부흥하는데 조퇴해서 데리고 와. 내가 그 충격을 본 거야. 내가 놀래갖고 아니 고3짜리를 세상에 두 주 남았는데 매일 데려왔냐고. 그랬더니 날더러 그래.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냐. 우리 아들에게 이 말씀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그렇지. 고3짜리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학은 재수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천국은 재수가 없대. 나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았어. 대학은 뭐도 할 수 있어? 재수해도 되지만 천국은 재수 갈 수 없다는 거야. 아, 할 말이 없어. 그래도 그렇지. 고3짜리를 이렇게 데려왔냐고 그랬더니 큰애 둘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서울대학교 4학년, 서울대학교 2학년이야. 전교 수석으로 들어가서 4년제 풀장학생이래. 4년제 풀장학생이야. 막내도 전교 1등한데 야도 장학금 받고 가게 될 거래. 내가 또 놀래갖고. 아니 제가 수원대학교 최금성 교수 이름 대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교직에 계셔서 애들을 그렇게 잘 가르쳤냐고. 비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애들 셋을 기를 동안에 과외 공부 한번 시켜본 적 없고 학원 한번 보낸 적 없대. 주일날은 온전히 주의 일하게 교회 섬기게 했고 공부했냐 숙제했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대. 뭐 물어보셨어요?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냐? 너 오늘 기도 얼마나 했냐? 꼭 두 가지는 물어서 채웠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래. 내 일생에 그렇게 큰 충격을. 그날로 우리 집에 왔어. 우리 집 아새끼 세 놈을 일렬로 세워놓고 몽둥이 있단 말은 못 들고 너희놈 새끼들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5장 기도 30분 이상 안 하면 100대다 100대. 이게 습관이 되니까요. 어디 여행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도 성경 펴서 들고 틀어놓더라고. 근데 애들 교육시키는데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 없어요. 그래도 저들이 알아서 장학금 받고 다 다니더라고. 지혜비 종지 안 닮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제대로 안 믿나요? 왜 우리 자녀들은 부흥에 출입금지라고 써놨는지 안 데려오나요? 내일이 없다는 얘기잖아. 아니에요. 살려면 자녀 우상 깨트려야 돼요. 자녀 우상 깨트려.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바로 믿으세요. 그래야 열려요. 이렇게 아멘이 오늘따라 유별나게 흉년 들었으니 농사가 되겠어? 다시 아멘 연습부터 하겠어. 두 손 들고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아멘. 내려. 이제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훈련시키나. 일어서서 아멘. 뛰면서 아멘. 별짓 다 시켜.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아멘도 고린도서 1장 20절에 아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정말 도전해서 생명 걸고 예수 바로 믿어야지. 자녀 우상 깨트립시다. 그래야 열려요. 자녀 우상 깨트립시다. 우리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 이름으로도 다 교회 살리기 번제물을 올려봐요. 그러면 자녀가 예배를 못 드려서 오는 재앙을 번제가 막아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 원리는 중요해요. 시편 50편 5절 봐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맞죠? 시편 50편 5절 봐요. 찾았어요? 읽어봐요. 시작. 제사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공의로운 심판이 나오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자식들이 오는 게 번제물이 막아준다니까. 8절 읽어. 8절 시작. 이 번제물이 자녀들에게 오는 재앙을 막아준다니까. 이건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은 교회를 살리지만 내 자식도 살리고 그런 원리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배 회복을 이루시고 주로 혼미한 자식들을 위해서는 먼저 번제물이라도 드려야 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애들 셋인데 이것들이 다 개차반이야. 남자애들만 부잡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와서 싸우고 신경을 내서 가버리고 이 부모가 황소 번제물을 애들 셋 이름으로 빚을 내서 가져왔대. 새벽에 와서 울면서 박권사라고. 근데 그 자식들이 다 돌아와서 놀랍게 봉사자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한 놈은 지금 성가대 2부 예배 때 지휘하고 한 놈은 3부 예배 때 방송실에서 뭐 일을 하고 뭐 하고 아주 일꾼 되면서 일꾼 얼마나 귀해요. 박영남 권사라고 하는 분인데 귀한 거예요. 자녀들을 살려내야 돼요. 어쨌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우상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상이 뭐냐?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요? 자존심. 이 자존심의 우상, 알량한 자존심 지킨이라고 조금 자존심이 꼬라지면 팩 꼬라져 가버리. 누가 인정 안 해주고 무시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죠. 밥 한 끼 안 먹어도 사는데 무시당하고는 못 살잖아. 잘 모르나. 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예수 못 믿어요. 이 자존심이 깨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문제는 이걸 못 깨트린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못 깨트려. 자존심 깨트려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개 취급을 당하는 거 알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 같은 개한테는 줄 수 없다 이 말이잖아. 이 여자가 대단한 거요.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러기는 먹나이다. 멋있어. 주님이 그 나는 개니까 주시오 하는 그런 여인을 보고 벌떡 일어서서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잖아.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는 내 자신이에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 나를 깨트려야 돼.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나는 벌레의 구데기입니다 하고 낮아져야 하나님 만져주시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 아픔이에요. 아픔.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82년에서 86년도까지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했다고요? 우리 교회 이금재 집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 봉고차를 사줬다고요? 뭘 사줬다고? 그때 봉고차가 처음 나왔던 시절인데 까지색 봉고차. 그 당시 서울에 큰 교회도 봉고차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봉고차가 있어. 누가 사줬어? 이 금재 집사. 이 금재 집사가 봉고차 사줬는데 세상에 이분은 몸이 썩어 들어가 당뇨 합병으로. 세상에 당뇨 합병이 무섭대요. 이마에서 막 땀이 줄줄줄줄 한증막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땀이 쏟아지고 살가죽이 썩어 들어가. 보통 사람 이렇게 누르면 금방 나오잖아, 탄력이고. 이분은 누르면 구멍이 뚫려. 안 나와 살이. 살이 그래 물러져.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안 했어? 믿어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이 집사님 당뇨병은 점점 심해졌어요.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성남 상대원 이동에 새생명중앙교회라는 데 붕회를 갔어요. 이 해식 목사님이란 분이 교회 붕회를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인이 6명인데 붕회 끝나고 출석교인 60명으로 불어났어요. 얘기하려면 길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야. 의리가 있어. 자기 기사를 데리고, 그분은 한국하약협회 초대회장을 지낸 분이고 세상적으로 사역을 크게 했던 분인데 68세에 목사가 됐어. 남들 은퇴할 때 목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교회다운 교회를 못 해보고 마칠 줄 알았는데 교회가 됐다고. 자기 기사 데리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서울, 경기, 인천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김대성 목사 아냐고 물어. 지금도 모르는데 그때 누가 알겠냐고. 그러면 이 어른이 그래, 아직도 김대성 목사를 몰랐냐고. 김대성 목사만 데려다 부흥회하면 교회가 10배나 부흥된다고. 세상에 이분이 절만 피하라고 다니는 게 직업이 됐어. 그래서 그분이 소개한 교회가 72교회야. 72교회를 소개했는데 제가 72교회를 붕에 가면 한 교회 가면 두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까지 신문 광고 뭐 이런 거 없어도 제가 3,800교회를 넘게 집회를 다닌 게 있어. 누구 때문에 다녔냐? 이 해식 목사님 때문에 다닌 거야. 입소문으로. 그렇게 집회를 제가 다녔는데 그 이해식 목사님 소개한 교회가 72교회인데 제가 그분 소개한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으면 그분이 오셔. 낮에 오든 밤에 오든 꼭 한번 오셔갖고 제가 설교하는 시간 내내 앞에 나와서 서가지고 교인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꺼정한 키가 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어. 하나하나 얼굴을 보고 계시다가 제가 설교 끝나면 이분이 나와. 나와가지고 반말로 너 이리 나와. 너 빨간 옷 입은 너 이리 나와. 뒤에서 두 번째 너 이리 나와. 그러면 누가 나와? 아무도 안 나오지. 그러면 이분이 그래. 당뇨병 걸렸으면 빨리 튀어나와. 그러면 다 나와. 이분은 당뇨 환자를 얼굴만 봐도 알아. 나오잖아. 그러면 한 번은 방배동 운영교회에서 쭉 서 있는 거가 환자들 쭉 서 있잖아. 항상 반말이야. 중년 부인이 서 있는데 반말로 너는 왜 당뇨병 걸린지 알아?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알겠어 자기가. 가만히 있잖아. 그럼 니 어른이 그래,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했어? 그러면 으악 하고 거의 간질 환자처럼 막 팔아가듯이 쓰러져. 그러면 이분이 그래, 그놈이 누구야? 그러면 이분이 막 치를 떨면서
그 찢어 죽일 놈이 막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그래. 그 찢어 죽일 놈이 누구야? 우리 딸을 겁탈한 그 놈이 아직도 버젓이 우리 동네 살고 있다고 막 미움에 복받쳐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살라면 가서 용서하고 와. 안 그러면 네가부터 죽어. 네가 사람을 미워해서 병이 온 거야. 그 자리에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 신기해요. 그분만 한번 만나면 당뇨병이 딱 끊어져. 가장 많이 옆에서 본 사람이 나야. 이금재 집사님을 소개했을까 안 했을까? 에? 그분은 별명이 당뇨병 킬러야. 이분이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 보고 계시다가 당뇨병 환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그냥 들어가. 이분을 우리 이금재 집사를 소개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희망이 생긴 거야. 우리 이 집사님은 아예 성남 가서 살아. 방 얻어놓고. 그 목사님 옆집에 방 얻어놓고 목사님 어디 가시면 자기 차로 모시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두 달 동안 성남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당뇨병이 안 나왔어. 아니, 딴 사람들은 한 번만 만나도 당뇨병이 났잖아. 이분 두 달 동안 가서 살아도 안 났잖아. 그 기적 아니야? 내가 보니까 두 달 동안 가더니 이제는 성남도 안 가고 얼굴이 더 초췌해져가지고 불쌍해 보여.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우리 이 집사님 당뇨병은 하나님도 포기했나 보다. 제가 하나님도 포기했나 보다 그랬어. 너무 안타까워.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저하고 마주쳤어요. 저는 교회 밖으로 나가고 그분은 들어오고 이렇게 교회 입구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체구가 쪼만하고 삐쩍 마르고 이마는 환하게 벗겨지고 그런 분인데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목에다 힘 대끈 주고 하고 이렇게 이리 오너라 하고 양반 팔자걸음으로 들어오는 사람 있죠? 있어요. 이분이 하고 이렇게 이리 오너라 하고 내놓으라 하는 표정으로 폼으로 교회를 들어오고 있고 나는 나가는 거야. 그때 느낌이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집사님 나 좀 보십시다. 제 방으로 모시고 갔어. 쇼파에 앉았어요. 왜 그러시는데? 하고 딱 앉았어. 제가 테이블을 빵 쳤어요. 솔직히 손 되게 아팠는데 내색은 안 했어요. 손을 땅 치면서 이 집사님 여기 어디야?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러시는데요? 그래. 여기 어디냐 말이오? 예배당이지요. 당신 여기 하나님의 집인지 알면서 건방지게 내놓으라 이리 오너라 폼 잡고 양반 팔자걸음으로 들어오는 법이 어딨냐고. 당신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냐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감히 고개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하고 들어왔던 세리는 그 자리에서 치료받고 내놓으라 이리 오너라 폼 잡고 거만 떨고 들어왔던 바리새인은 그냥 쫓겨가지 않았냐고. 당신이 나이를 먹었으면 솔직히 나보다 20살 더 잡았어. 거의 아버지뻘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 봉고차 사준 분. 알아들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큰 손이야. 그 사람 전도한 사람 대개 사장급만 전도했어. 당신이 나이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져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고 내가 막 했더니까 이분이 어처구니 없는지 이렇게 눈을 쭉 감고 앉아있는데 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이 땀은 원래 쏟아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리고요 이마에서 이렇게 지렁이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거 있죠. 힘줄이 그게 뭐, 왜 그러지? 요즘 아새끼들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열받아버려.
이분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입에서 금방 뭐 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막 상황인데 참고 있는 거 보여.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더니 입이 열려 푸르르 하고 이 속에 있는 뜨거운 게 뱉어내더라고. 푸르르 하더니 아멘 그래요. 얼마나 다행이야. 아멘 그러는 거야. 그날 저녁에 이분이 교회를 들어오시는데 새색시 저리 가라요. 새색시 뒷발 들고 성경제일이 앞에 앉고 팔 하나 뛰는데 천근만근이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좀 말가닥 있어. 내 뒤에다 와갖고 목사님 이 집사님 어디가 더 아파요? 하고 물어. 나는 속이 있어. 이 집사님 어디가 더 아파요? 그러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날부로 당뇨병은 영구 출장을 가버렸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깨끗이 나아버릴 수가 있어. 그분이 누군지 알아? 이 금재 집사가 여기 광주 무등교회 이 원재 목사님 형님이야. 큰형님, 큰형님. 꼭 이원재 목사님이 그 형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제가 이광복 목사님이라고 그 종말론 강의하시는 목사님 교회 서울 목양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원재 목사님 왔어. 와가지고 자기 형님 바꿔주는 거야. 원로 장로님 됐다고 그 한지 들었는데 서울 중랑교회 장로님 되신 날들 목사님 저 옛날에 이금재가 아닙니다 하고 지금도 가랑가랑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당뇨병 킬러한테 가도 안 됐지만 한번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만져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너 한번 이번에 깨져볼래? 한번 해봐. 왜 말을 못하는 줄 알아? 안 깨져서 말을 못해. 좀 해봐. 옆에서 너 한번 깨져볼래? 한번 해봐. 해보라고. 뭘 울어?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면 하나님이 손잡아줘. 여러분, 깨지는 나와의 싸움이야. 나와의 싸움. 깨져도 적당히 깨지면 안 되고 팍싹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근데 그걸 못하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내가 깨지면 저 사람은 날 우습게 여기겠지. 날 비웃겠지? 두 손 들어요, 두 손. 두 손 들어.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소서.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꿇어 엎드려 참혹하고 아, 주여 주여 나 미오니 죄인 오라 하소서. 날 부르소서. 다시 한번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꿇어 참혹하고 내던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기회가 줘도 못 깨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내 교만, 내 고집, 내 아집, 내 편견, 내 속에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마귀가 나를 끌고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깨트려야 될 게 나야, 나. 내 우상이 깨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깨져야 돼. 내가 깨지게 하소서. 그 못된 남편 좀 바꿔주세요. 자식 좀 바꿔주세요. 헛소리 하지만 내가 깨지면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를 바꿔주옵소서. 내가 깨지게 도와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가 26명인데요. 26분이 바뀌어져서 완전히 변화돼서 내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고 맨날 장로들만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내가 깨달았어. 아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 거야. 제가 깨져서 이틀 동안 울었어요. 떼굴떼굴.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어지대요. 내가 바뀌니까 바뀌어지대요. 저는 이렇게 바람난 개처럼 돌아다녀도 우리 교회 장로들이 날 품어주니까 살아. 당에 한 번 한 적 없어. 제 말이 법이야, 우리 교회는. 광고하면 따라줘. 여기저기 기도원을 하려고 벌려놓으면 장로님들이 수습하러 도와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헌신해 주니까 제가 버티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진다는 거야.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 가정은 바뀌어요. 내가 깨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존심이 이번에 깨지게 하소서. 항아리가 깨져야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는데 항아리가 안 깨지면 횃불은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300용사는 다 죽어. 거기가 무덤이야. 항아리가 깨지니까 횃불이 드러나고 나팔이 불려지고 내가 깨지면 예수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다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그렇게 되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을 이긴 거예요. 내가 깨지면 우리는 이겨. 내가 안 깨지면 우리는 죽어. 항아리가 깨져야 내 속에 있는 빛이 나옵니다.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깨집시다. 팍싹 무너져야 되리, 부서져야 되리. 하나님 오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오늘 내가 깨어지는 시간 되게 두 손 들어요, 두 손. 하나님 내 우상이 깨지게 도와주옵소서. 돈의 우상이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자존심 우상이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자녀 우상이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삼창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